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동차 보험. 자, 2차 강의를 이제 맡게 된 사례 문제를 맡게 된 임경아 강사인데요. 자, 이제 5주차에 걸쳐서 저희들 이제 사례 문제를 할 텐데, 뭐, 이제 교과서 문제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 이미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복습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다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내가 아는 거는 좀더더 다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그냥 기본부터 올해 동차 합격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사례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, 후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전히 실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5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사례의 문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, 1주에서 3주는 그럼 유형별로 해서 어찌 보면 약간 기본적인 그런 패턴으로 갈 거예요. 그리고 4주에서 5주는 좀, 계산 문제도 좀 약간은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,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런 단계별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1주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주차 첫 번째 문제는 교과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몇 개만 좀 추려서 어려운 좀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려서 몇 개만 그렇게 사례 문제를 뽑아봤는데, 이번에는 교과서를 1번부터 15번 문제를 모두 다 사례 문제 집어넣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형을 좀 비슷한 유형들을 이렇게 해서 다른 문제 좀 곁들여 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.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유형이 뭐라고 써 있어요?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사고라고 써 있어요. 우리가 한정특약 위반 사고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, 우리가 문제지를 딱 받아봐요. 문제를 딱 봤을 때, 보험가입 사항을 딱 보게 됩니다.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네.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특약 위반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특약 위반을 생각을 하게 되면, 우리가 특약 위반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어떤 것들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? 맞아요. 대인배상 원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그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문제지를 딱 받아든 순간, 출제자가 어떠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,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킵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대충 그런 부분들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정특약 위반이 나오면 또 뭐가 있어요? 한정특약 위반에서, 한정특약 위반은 반드시 이제 대인원을 제외하고 보상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또두 번째, 첫 번째는 특약 위반에서 대인원을 제외하고 보상되지 않는다,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, 두 번째는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. 한정특약 위반을 또 인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 뭐가 있죠, 여러분들? 김용피보험자의 명시성 지적 승인이 없었던, 그죠? 무단운전 사고. 이런 무단운전의 경우, 그리고 절치운전 사고의 경우, 이러한 경우에는 어때요? 특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어요. 그래서 그때는 보험자가 면책시킬 수 없고, 대인원을 포함한 다른 전담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인 거죠. 대인투까지, 그죠?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, 나중에는 무단운전자나 절치운전자에게 다 구상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